명수품. 자, 볼게요. 오늘은 우리 시사 한이지, 맞지? 시사 한의 2과 진도 나갈게. 알겠지? 진도 나갈 건데.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원규 씨 2과 해석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지? 1관 다 했어? 다 했어? 2관 아직 안 했고? 단어 시험 치자마자 2과 해석 진행하세요. 알겠죠? 윤석이 2과 해석 다 했었나요? 다 했고, 그 다음에 3과 해석은 아직 안 됐죠? 얼마나 했지? 두 페이지 정도 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석 단어 시험 다 쳤으면 이어서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준호, 세정이, 둘이는 알지? 지금 2과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해석 따라오세요. 알겠죠? 볼게. 그러면 하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 The Evolution of the Cinema 되어 있지, 맞지? 지금 보면 In the movie Argo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봤나 모르겠다. 아르고라는 영화 못 봤어? 아르고라는 약간 특수작전 같은 그런 약간 그거를 시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 참고만 하시고 영화에서 아르고라는, 맞지? 여기서 보면은 아르고가 뭔지 뭐 부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겠지 당연히. 오케이. 주어가 우리 그룹이죠 여기서 지금, 맞죠? 그래서 그룹 돼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미국의 Embassy Staff Members 돼 있는데 Embassy가 뭔지 안? 대사관. 맞아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말이지, 맞지? 한 그룹이 뭐 했다는 거냐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탈출하는 것을. From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부터. Before the enemy, 뭐 하기 전에? 그 적이 찾기 전에 그들을 돼있죠. 맞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영화야 실제로. Before에 당연히 접속사 쓰인 거 보시고 뒤에 enemy 주어죠, 맞죠? 그 다음에 find 동사고, 맞죠? 체크해 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 계속 할게. 그래서 막기 위해서, 당연히 뭐 막기 위해서지, 그치? 막기 위해서 그 적을, 자, 여기서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동명사겠죠? 맞죠? 뭐 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맞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다? 시도를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eliminate, 제거하는 것을, 모든 사진을. Inside the embassy, 어디 안에? 대사관 안에. 그러니까 자기 사진들을 갖고 있으면 알아볼까봐 사진들을 다 없앤 거야. 대사관에 붙어 있는. Along with all embassy documents에서 along with 뜻이 뭔지 안? 뭐뭐를 따라서. 자, 여기서는 따라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께지. 자, 그럼 보세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맞죠? 뭐와 함께? 모든 대사관의 문서와 함께. 그러니까 사진도 지우고 뭐도 지우고 여기 아 그 문서도 다 지워버렸죠, 맞지? 다음 볼게. While부터 계속 내려가면 While they are hiding에서 그들이 뭐하는 동안에? 숨어있는 동안에. 그리고 waiting 뭐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For rescue 구조를, 맞지? 그런 동안에 적은 reassemble, 이게 주어이자 동사죠. 적이 주어이고 Reassemble이 동사지, 맞지? 다시 모인 겁니다. Assemble이 모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Reassemble 다시 모이는 거지. 적이 다시 모였대. 더 다시 모았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맞지? 다시 모았대. 뭐를 모았는데? Turn pieces에서 pieces가 핵심적인 목적어이고 이 tur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형이 tear해서 tear이라는 동사인가 알지? 뜻이 뭔지 아나? 그렇지, 맞지? 이게 찢다 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찢겨진 이라고 하는 pp 형태로 쓰였지 지금.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찢겨진 이라는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알겠죠? 계속 보면 계속 볼게. 요 찢겨진 조각들을, 맞지? 뭐에? 사진들 중에 뭐하기 위해서? To find out, 확인하기 위해서. 자, 뒤에 당연히 what 나온 거 체크해 놓으시고 what이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무슨 접속사일까요? 명접이요. 그렇지, 명접이죠. 찾기 위해서 뭐를? 아, 뒤에 escape 돼 있는데 이거 도망자예요. 알겠죠? 뭐 보통 어떤 EE가 붙잖아? 그럼 우리가 뭐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employee 알지? 뜻이 뭐냐면 채용하다는 뜻이야.
그 채용을 당하는 사람이니까는 employee가 돼서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 그럼 쉽게 말해서 escapee 하면은 도망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그래서 그 도망자들이 look like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으로 그 도망자들이 보이는지를 대지. 그러니까 집요하게 막 있잖아, 사진들 조각 낸 거를 막 붙여가지고 막 찾아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스태프 멤버들은 당연히 주어져. 반드시 뭐 해야만 했어요? 떠나야만 했어요, 그 나라를. Before their photographs, 그들의 사진이 are reconstructed, 다시 뭐 되기 전에, 재구성되기 전에 라고 돼 있고, 당연히 이것은 수동태죠, 맞죠? 수동태이자 여기서 당연히 before도 접속사로 쓰여서, 자, before이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 나왔다, 그죠? 해석하는 거 헷갈리면 안 돼. 다음 볼게. 이 스토리는, 맞지? 이 이야기는 당연히 아르고 영화의 이야기지, 맞지? 이것은 오직 make sense. 이거 뜻이 뭘까? 이거 뜻이 뭘까? make sense. 무슨 뜻일까? 감각을 만들고. 약간 이상하지, 맞지? 감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야, 봐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understand 하면은 그, 거기에 대한 감각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다라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직 이해가 됩니다, 에너지. 왜냐하면 it is set 해서 여기서 이 당연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이야기는 is set. 아, 이거 수동태 동사인 거 알아놓으세요. 이 이야기는 오직 놓여지기 때문이죠. 언제? 1980년.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아닌 거야. 옛날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음,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사고가, 맞지? 비슷한 사고가 happen, 일어난다면, 오늘날, 맞지? 일어난다면 it would be impossible. 그것은, 자, 요거 부분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이거 부분이 무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맞죠? in time은 체크 안 할게 따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it, 그리고 for, 그리고 to죠, 맞죠? it, for, to. 우리가 많이 쌤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it,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to 나왔는데 이 to는 당연히 to 부정사의 to죠, 맞지? to 부정사의 to고, 여기서 it을 좀 체크할 것이 it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이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래서 가짜 주어지, 맞지? 가짜 주어고, 실제로 진짜 주어는 저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지, 맞지? 그래서 진짜 주어 to죠, 맞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It would be impossible 하고 나서 to destroy 나왔잖아. 근데 to destroy가 일단은 파괴하다 뜻이지.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지. 이해가지? 근데 그게 그냥 뒤로 간 것일 뿐이야. 왜냐하면 to 부정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보면 가짜 주어 이시고, 여기서 그럼 for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 문법상 주어는 to 부정사예요. 진짜 주어는, 맞지? 근데 이 파괴를 한다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destroy 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지. 주어는 아니잖아 문법적으로. 근데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파괴한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 주어라고. 의미상 주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의미상 주어라는 게 요거, 요 개념 이해하겠나? 의미상 주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법적으로 주어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 그 주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어서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주어는 대사관 직원들이지.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생각해봐요. 대사관 직원들이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파괴하는 거야? 대사관 직원들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게 주어인데 실제 이게 진짜 주어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이런 거? 주관식이 나오지.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뭐라고 해야 되겠노? 주관식, 소설형, 유의, 뭐 특히 영자, 맞지? 빨리 갔다 오세요.
이해 가나?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진짜 주어. 이해 갔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 이 for 자리에, to 자리에 다른 걸 넣어서 안 돼. 알아 놓으시고.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해서, 자, 오늘날에 그게 일어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누가? 그 대사관 직원들이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사진을 in time, 제때. 왜냐하면, 자, 봐봐. 뒤에 이유가 나오죠.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거기에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진이 돼 있지. 근데 floating 돼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특히, 현관판으로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물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주어 동사가 맞지? 나오긴 하는데, 저 지금 floating이라고 하면 얘는 그러면 동사일까? 아니지, 맞지?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ing가 문장 맨 앞인가, 지금? 아니지, 맞지? 그럼 ing가 문장 맨 앞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ing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앞에 뭐가 있어요? many pictures라는 명사가 나왔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얘는 뭐여야 되는 거니? 현재 분사 ing여야 되는 거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니?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정석이죠, 맞죠? float가 뜻이 뭐고? 넘치다. 아니야, 그거는 floor 이거, 이건 float,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있다, 너무 많은 사진들이 뭐 하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around on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에 to find, 찾기에, 그리고 지우기에 말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내 사진이 너무 많아서 내 사진을 식별하지 못하게 지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지. 자, 이쯤에서 할 수 있어야 돼. 아르고는 미끼일 뿐이야. 이 글의 주제는 아르고일까? 아르고라는 영화일까? 아니란 말이지. 인터넷상에 있는 내 정보가 이 글의 핵심 소재.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아니, 요즘은 맘만 먹으면 조사하는 거 일도 아니지. 진짜 뭐 김유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페이북, 인스타 뭐든 간에 뒤져보면 네가 진짜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검색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조만한 단서는 나온다. 그래서 막 요즘 그런 것들 있잖아.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 아니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친구 아는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은 뭐 이제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검색해보자. 근데 검색할 때 뭐부터 찾아보나?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검색부터 해. 맞아. 김모모 씨가 궁금해. 남현승이 궁금해. 그럼 뭐 하고 있어? 페이북에 남현승 쳐봐. 나오는 거지. 너무 흔한 이름만 아니라면. 뭐 그런 이름 있잖아. 되게 많은 거. 뭐 김수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많은 거. 사람이 아니라면은 괜찮은 거지. 이해가나? 계속 볼게. This example에서 당연히 주어죠. This, 이 얘는 뭐 한다? Point out, 가리킨다는 거죠. 뭐를? 자, 뒤에 목적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맞지? 동사 식고 나와야 되는데 how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접속사일까? how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맞지?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야? 아, 명사. 그렇지, 생각할 거 뭐 많이 없어요. 명사들 접속사지. 명사들 접속사에 how가 왔다? 자, 이거는 당연히 관자 부분 말하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자, 이 예시는 가리킵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얼마나 다르게까지 가야지. 맞지?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뭐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그 사진을 오늘날 from, 자, 여기서 뒤에, 이 뒤에 how도 당연히 무슨 접속사일까?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인데 간접 의문문을 채택하고 있죠, 맞죠? 방금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예시가 보여준다 했지. 뭐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를 사진을. 오늘날 뭐랑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로부터 언제? 과거에까지. 자, 그럼 질문 우리는 체크해야지. 요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did를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did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를 하다라고 했으면 뒤에 뭘 했는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대신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맞지? 그게 뭘까요? 가지고.
그러니까 가주어 이런 구문이 아니야. 지금 내가 방금 우리는 해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내가 문법적인 지금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해석적인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라. 뭐냐면 그러니까 뭘 했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뭘 했는 거랑 지금 뭘 하는 거랑 비교하는데. 사진을 다루는.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을 다룬 거. 쉽게 말해서 여기도 원래는 뭐 써야 되는 거냐면 핸드 포토그래프즈를 써야 되는 거야 사실. 원래는 맞지? 물론 과거 시제겠지? 디드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두 번 중복되니까 싫잖아. 그래서 디드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지.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신하는 동사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 근데 대동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대신하는 동사의 시제치 유의하세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디드 자리에 두나 더즈를 쓰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동사 자리에 비동사 안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비동사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방금. 맞지? 단 언제 어떤 경우에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맞지?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가능해.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뭐를 대신하고 있나를 살펴봤을 때 앞에 저기 위에서 봤던 여기잖아. 핸들이잖아. 자, 이거 비동사인가요? 핸들 비동사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그대로 대동사 자리에 did 말고 뭐 are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이거 대동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알겠죠? 됐나? 다음 볼게. At the center of the day인데 그 가운데 이 변화들 중에 맞지? 그 가운데에는 is. 자, 있었죠? 뭐가? The ever evolving technology.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뭐에? 카메라에 대해서. 자, 쉽게 말해서 자, 이 문장도 마지막 문장도 웃겨. 뭐냐면 마지막 문장에 지금 주어가 at the가 돼버리잖아. 전치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생소하지?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를 통한 장소 표현의 강도에 도치가 이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통한 장소 표현의 도치가 이루어지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치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 알겠지? 그래서 쉽게 전치사가 문장 맨 앞이야. 근데 한 문장이야.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전치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면 그 묶음으로 해서 문장이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묶음이 아니라 한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 문장은 the ever 적지는 마라. 이거는 그냥 적기 말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세요. The ever evolving technology of the camera. 맞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s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게 문장이었을 거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주어가 너무 길어. 딱 보면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더부터 카메라까지지. 기나 안 기나? 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at the center of the 돼 있는 이 부분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앞에 보다 짧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 뭐를 기점으로? is라고 하는 동사를 기점으로. 이해가니? 그래서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 원래 문장 이렇게 어순되어 있었으면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계속해서 진화하는 기술은 그 카메라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 가운데 그 이 변화에 해당돼 있잖아. 자, 그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 가운데 이 변화의 있었다 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해석해주는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단 순서만 맞춰서 그냥 해주는 거지. 이해 갑니까? 핵심은 뭐였다? 비동사 요 이 이지를 뭐로 해석해주는 거? 있다라고 해석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이 비동사를 해석을 안 해주면 이 문장 이해가 안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문장은 도치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도치 문장입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면 before부터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앞에 부분에서 뭐가 자주 나왔었냐면 before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쓰는 경우가 많이 나왔노? 접속사로 쓰는 경우 많이 나왔었지? 자, 이쯤 되면 감이 와야 돼. 지금 세 번째지. 두 페이지 봤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before는 접속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는 뭔 줄 알아? 혹시? 이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접속사 뒤에는, 알겠지?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소리. 문장이 된다는 소리지. 근데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뒤에 문장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나오는 거야. 동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before의 용법 차이를 물어보는 실제로 문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해했나? 그래서 계속 보면 접속사 나오고 뒤에 주어 여기 나오지.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그렇지? 우리는 뭐 했니? 가지고 있었죠. 필름 카메라를. 근데 이 필름 카메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슨. 이 필름 카메라는 뭐 했냐면 캡처, 포착했죠. 뭐를?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한 조각에다가 우리 필름에. 맞지? 그 다음에 매번 되죠. 여기서 이 every time은 매번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매번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좀 웃긴 것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동사가 나와요. 자,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주어동사가 벌써 연속 두 번 나왔지. 이러면 돼, 안 돼? 무슨 말이겠나? 꾸며주는 것이라는 거죠, 맞죠? 어디서부터? 위부터. 어디까지? 빅처까지. 뭐를? 앞에 있는 매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once는 일단이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을 가지거든, once가.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일단 사용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지? 일단 사용되면인데 요거 사용된다는 거 체크 잘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원래 문장은 이렇게 돼 있었겠지. 자, 이거 PP 형태죠. 과거분사. 맞지? PP 과거분사인데 원래 이렇게 된 경위는 뭐냐면 원래 문장이 once 하고 나서 on image이겠죠? 그 다음에 is used. 아, 미안. 이미지라기보다는 필름이 맞겠네. 미안. 쏘리 쏘리. Once film is used.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의미상은 이게 맞겠네. 그 다음에 the film 뭐 could 어쩌죠. 이렇게 되겠지. 맞지?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지. 자, 이런 문장에서 우리는 항상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중복되지. 그러니까 두 번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없어도 수동태의 의미는 PP가 핵심이잖아. 이 비동사는 굳이 없어도 된단 말이야. 남은 게 뭐야? used인가. 그래서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의미도 원래 수동태 동사였으니까. 이해됩니까? 과거분사 생성 원리는 알았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사용이 된다면 맞지? 그러면 뭐는 뒤에 나오는 필름 얘는 수동태 동사네요. 그냥 수라고만 적을게. 당연히 우리 erase는 지우다 하잖아, 맞지? 지워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재사용될 수 없었다죠, 맞죠? 그래서 to take 뭐 하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사진을. 포토그래퍼들은 뭐 했다? need. 이게 동사죠? need not. 자, need인데 여기서 not only bother 써죠? 맞죠? 포토그래퍼들은 필요로 했죠. 뭐뿐만 아니라 사진기뿐만 아니라 필름도 맞지. 그래서 which they had to buy에서 그래서 자 그것은 자 이거 쉼표 찍고 ing가 나와요. 미안. 쉼표 찍고 which가 나왔죠. 이렇게 문장의 구성요소는 다 나왔는데 쉼표 찍고 위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어떤 경우라고 하는지 기억나나? 계속적. 그렇지, 맞지.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의 계속적 용법이었지.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위치 썼네요. 다시 말하면 이 위치는 앞에 문장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사진기만 있으면 되냐는 거야. 사진기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지, 맞지. 사진기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되나?
필름도 있어야 되지. 맞지? 그것이 they had to buy. 그들은 뭐 해야 된다고? 사야만 한다고. 뭐를? Every time. 매번. 그렇죠? 맞지? 자, 이 위치가 꾸며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필름을 얘기하죠. 그 필름은 뭐야?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항상 사야만 하는 거죠. 매번. 자, 근데 이 매번을 꾸며주는 구문이죠. 요것도 두 번째죠, 지금. 맞지? 매번을 꾸며주는 거. 무슨 매번인데, 쌤 따로 적진 않을 텐데, 꾸며주는 아까 형접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매번은 매번인데, 무슨 매번이야? They, 그들이 뭐 해야 하든 원하는 거죠. 맞죠? 뭐 하는 것을? 찍는 것을, 다른 사진을 대지.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뭐 사야 되는 거야? 사진기만 있으면 되나? 필름도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를 꾸며주는 거겠어요? 당연히 포토그래프까지겠지. 됐나요? 그래서 좀 내려갈게. Furthermore부터 보면은 체크해야 되겠네요.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죠. 맞죠? 게다가, 자,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는데 당연히 동명사겠지. 맞죠? 문장 맨 앞에 주어로서 동명사 나왔죠? 따로 적진 않을게요. 찍는 것은 사진을 뭐 했다? 요구를 했다. 지식과 스킬과 연습을 했지? 그리고 사진가는 맞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how to 나왔는데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자. 시험에 한 번씩 빈출되니까 의미 유의해보세요. 여기 자리에 당연히 다른 것들 나와 들어갈 수가 있죠. where도 가능하고 who도 가능하고 위치도 가능하고 what도 되고 맞지? 다양하게 가능한데 여기 how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의미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해석 유의하세요. 다른 의문사 안 됩니다. 알겠죠? 포토그래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죠. 뭐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adequate 하면 적절한 이잖아. 컴포지션이 구성이거든. 우리 그림 그려보니까 알겠지만 구성이 뭔지 알죠? 어느 자리에 어느 걸 배치할지를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적절한 구성을 그 그림에, 미안, 사진에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 How to 나오고 나서 지금 병렬 구조가 나왔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좀 내릴게. 보려면 그걸 보면 알겠지만 to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맞지? 요거를 쌤이 헷갈리지 않게 밑줄을 좀 칠게요. To decide. 맞지? 그 다음에 to adjust. 그 다음에 and 기점으로 to set. 이렇게 되어있지? 자 이게 뭐냐면 how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병렬구조인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사진가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했지. 뭐를 배워야 되는데? 결정하는 방법을. 뭐를? 적절한 구성을, 구도를 그 사진에. 맞지?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을? adjust, 조정하는 방법을 focal length 하면 조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진기 설정이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그리고 뭐를? How to set 설정하는 방법을 그 필름을 하지. 그리고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찰칵하는 그 속도를 말해요. 셔터 스피드를 뭐 하기 전에 before shooting 찍기 전에. 이해가니? 2 세 개 나온 이유로 알겠나 이제? How로. 그래서 해석도 유의하셔야 되고 2 세 개가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유의하셔야지. 이해가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 옆에 쳐놓으세요. 알겠죠? 됐니? 내려갈게. It was important 돼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대. 뭐 하는 것이? 자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It은 당연히 자 여기서 가주어입니다.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고 뒤에 to prepare 이것도 진짜 주어겠지? 근데 뭐가 없는 거야? 그 for은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없어. 알겠지? 그냥 적지는 마. 이게 없어 지금.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짜 주어 그것은 중요하대.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니? To prepare 준비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자 이거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내가 아까 몇 번 했던 거지? 맞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도 이 과에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니? 됐나?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만약에 한 사람이 was going to take 뭐 할 거라면, 찍을 거라면 그 좋은 사진을. 왜냐하면 it was nearly impossible. 자, 이것도 체크하셔야죠. 맞죠? 이것도 체크하세요. it 그 다음에 to change 체크하시고, 얘도 당연히 앞에 있은 가짜 주어겠죠. 가주어라고 적어볼게요, 쌤이. 뒤에 to change는 진주어겠지. 진짜 주어겠죠? 맞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자, 그 다음에 once 접속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once 접속사가. once는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뜻이 지금 if랑 똑같았겠지.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안 되라고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because부터 볼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대.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일단 사진이 뭐 되면 had been taken 찍혀진다면 되죠. 여기 이 뒷부분 있죠. 뭐냐면 had been taken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왜 꼭 과거, 자, had been. had been이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지, 맞지? 거기다가 been plus taken이니까 이거는 수동태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썼는데, 왜 과거 완료를 썼어야 될까, 여기는? 그냥 was taken 하면 안 되냐는 거야. 왜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썼어야만 했을까? 얘가 더 과거를. 자,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쓸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한 문장 안에서, 알겠지? 과거 시제가 두 개 이상 나온. 그러니까 나오는데 어떤 거야? 근데 동일 시제는, 동일한 뭐는? 시점은 아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일한 시점은 아니야. 한 문장 과거 시제 두 개 나와. 근데 동일한 시점이 아니야, 두 개가. 지금 보면은 시점이 아까 was impossible 해서 여기서 was 나왔지. 불가능한 시점과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이 같나요? 한참 얘가 뒤에지, 맞지? 찍힌 게 뒤에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더 최신이지. 그러니까 뭐가 더 옛날이고, 그 사진이 찍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옛날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더 과거죠. 더 옛날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쓴다? 과거 완료 시제 쓴다지. 여기까지 이해가 나? 요 부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쓴 거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해석했지? 네. 맞지? 자, 여기서 이해됐나요? 여기 부분 아마 해석할 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여기 부분. 방금 명령어 부분이나 그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부분 체크 잘 해놔. 알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이지, 맞지?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